비도 오고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강의라도 조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여요. 네.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경문 세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행덕이 인신이나 이랬습니다. 이제 또한 행자, 다행할 행자죠. 또한 이제 또한 다행이 덕인신, 그러니까 얻었다 무엇을?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이랬어. 자, 인신 난덕이요, 불법 난봉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이래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경문에서도 또한 다행히 인신을 얻었으나 바로 이 부처님 후 말세니 이렇게 했어요. 자, 부처님 후 말세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 판란이 뭐냐?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판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이 항상 배가 고픈 것을 이제 악이라 그러는데, 자, 악이들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너무 간탐하면 악의보를 받는다 그러는데, 몸은 태산과 같이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같아서 하나를 먹으면은 고통이 불이 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그래요. 아기도 항상 배고픔에 헐떡이기 때문에 공부할 마음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팔랑 가운데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축생인데, 축생이라는 것은 말, 개, 돼지, 소, 그런 것들 다 축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축생의 부를 받으면 보기의 경일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시각장애인이죠. 자,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하기가 사실 어렵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이죠. 전혀 문명이 없는 상태, 글이나 어떤 것이 전달되어 있지 않는 곳, 완전 오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지에서도 또 가끔 어떻게 부처님 법이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를 만나는 그런 인연을 만나기도 하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완전한 오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출가한 인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지에서 어렵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세간 변지다 그랬어요. 세간에 너무나 똑똑해서, 변지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총명한 사람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총명한 사람은 공부를 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를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세간의 모든 것은 통달이 아는데 진짜 진리는 배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법을 만나기 어려운 팔랑 가운데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냐면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긴 사람들은 공부할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뛰어나게 모든 훌륭한 조건을 갖춰지면 도리어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법 판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후 말세니 오호 통제라 그랬어요. 오, 이거는 명자로 할 때는 울명자인데, 이거를 탄식하는 것으로 쓰일 때는 이거 슬플 오자로 그래서 오호 호는 부를 오자. 그러니까 슬프다, 뭐 아픈지라, 슬프고 아픈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조사 제자예요. 뭐뭐한지라. 그리고 아,
부처님 팔란을 만난 것. 그래서 부처님 후 말세. 말세가 이제 팔란이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태어나는 거. 예, 처음에 말했듯이. 그리고 지옥 아기 축생에 태어나는 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서 잘 보고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간에선 너무나 내가 지혜로운 것. 또 너무 그 오지에 태어나서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 그리고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을 자 팔란이다 그랬습니다. 그 팔란이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말입니다. 누구 숫자에 누구의 과 허물이냐 이랬어요. 이게 허물 가짜거든요. 가짜가 오조사예요. 뭐뭐한가 그러한가 이런 말이죠. 누구의 허물인가. 비록 그러나 연자는 그러할 연자인데 어떤 상태. 비록 그러하나 너는 등이 능할 등자 어떻게 하라고? 돌이킬 반 살필성. 돌이켜 살펴서.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불법을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등이 반성하여 돌이키고 살펴서 활에 출가하며 벨활자의 사랑의자여 사랑을 딱 대버리고 출가하며 집을 나가라는 말인데 만약에 사랑을 끊지 못한다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초반부터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 같은 것도 조금 멀리 해야만 내가 그 공부에 집중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옆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애착하고 집착한다면 내가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이 너무하면 도심소다 그랬어요. 그 발심수행장에도 보면은 인정이 너무 많으면 공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수지 응기하고 받을 숫자 가질 숫자 뭘 가지라고요? 응기. 자 수지 하는 거 응기는 응하는 그릇이란 뜻이니까 뭘 말할까요? 여기서 응기라는 응자에 이 양자를 써요. 헤아릴 양자예요. 하열일 양자. 응당 헤아리는 그릇 기자를 써서 헤아리는 그릇 뭐? 바루를 말하거든요. 바루. 세금자의 근본 발우예요. 그릇. 자, 바루는 우리 그 승려들이 지니는 그런 밥그릇을 바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개가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어시 바루 속에 하나씩 똑똑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꽉 묶어서 어디 공부하러 갈 때 바루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바루가 네 개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어시 바루 큰 바루 하나를 이렇게 여기다 앞에다 차고 다니면서 곧 마을마다 받아서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양에 맞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래서 응양기다 그랬습니다. 응양기. 그래서 응기를 받아가지고 이런 바루를 받아가지고 이 말이고 착대 법보가야 저기 착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착은 자 모자도 착이에요. 모자를 모자 착은 모자를 쓰라고요. 신발도 착이에요. 그 신발을 신다가 되는 것이고 법복을 착 입다 또 가사를 뭐 수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사를 수하야 입어서 네 출진지 경로하고 이 말은 밟을 이자거든요. 진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번뇌 티끌 세상 속 세속 사람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경로 지름길 경자입니다. 경로를 밟고 이 말은 지름길을 밟고 오솔길이나 번잡한 길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 말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로 출발해 간다 이 말이에요. 길을 밟아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르의 묘법을 배우면, 자, 무르라는 것은, 자,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루자가 세다 이런 말이에요. 세다. 자, 이 셀 루자는 자, 비우자가 돼서 이렇게 셀 루자가 되는데, 자, 세다는 말은 뭐냐면 복잡한 것들, 번잡스러운 일들, 고민들, 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것을 탐진치 삼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사, 세상의 고민사들이 없는, 그러니까 무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민이 벗어난 깨끗한 상태, 순수한 상태, 그 묘법을 배면 샌다는 것은 번뇌가 샌다. 자, 집안에 우리 집에 지금 지붕을 잘 못 이어갖고, 자, 물이 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조금만 오고 바람만 불어도 당장 물이 떨어지고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샌다는 것은 세상사의 복잡한 일들이 얽혀버리면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진다. 번뇌가 샌다, 고민이 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르의 묘법, 그 셀미 없는 묘법, 근심 걱정이 없는 그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그런 묘법을 배운다 이 말이거든요. 고민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런 묘한 법을 배운다면 뭐와 같냐면 요령특수요, 이 말은 용이, 용용자죠. 용이 뭐와 같다고? 물을 얻는 것과 같고, 요령특수요, 사오고산이라 갖다 무엇이? 호랑이가 의지할 곳자,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 예? 용의 물을 얻은 것과 같고, 같은 사자, 뭐와? 호랑이호, 여호고산이라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가 만약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마을에 가 있다면 사살당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또 수행자는 산에서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이 어울린다. 자기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 제가 만약에 승주가요, 제가 마을에서 있다고 칩시다. 아파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뜻을 펼치기 어렵겠죠. 자유롭기도 어렵고 답답함을 느끼겠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제가 아파트에 가 있다면 색깔이 안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거와 같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 그 수승하고 묘한 이치, 진리의 그런 거는 아기가 딱 맞았다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말입니다. 자기 천직인 사람은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연적으로 돈은 따라오는 거죠. 일부러 돈을 쫓지 않지만 자기가 딱 맞는 옷을 입고 딱 맞는 뭔가 직업을 가졌을 때는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지만 아주 행복하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저절로 따라와 주는 거, 재물은. 내가 굳이 쫓지 않아도 그런 것이, 그거 하듯이, 우리 그 묘법이, 묘한 그 법이, 그 이치가, 제가 이목구를 굳이 억지로 앉아가지고 힘들게, 힘겹게 이목구를 하는 것보다, 자, 이목구라는 놈을 내가 굴복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풀을 뽑든 어디 가 있든, 지가 알아서 착 달라붙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돼버리죠. 자, 그렇지, 그렇게 묘하게 진리라는 것이 일부러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하나가 돼서 융합이 되는 거다. 가히 말로서 이기지 못한다. 말로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말로서, 언어로서 그거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 수승하고 묘한 이치는 불가승언이니라, 이 말은
말로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말로서 어떻게 언어로서 표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어로서 그거를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거든. 꼭 우리가 출가해서 정말 옛날처럼 출가해서 이렇게 잿빛을 입고 머리를 삭발을 해야만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자기의 본성자리를 살필 수만 있다면, 바라보면서 갈 수만 있다면 아주 도에 가기는 생각보다 쉽다. 종일 비가 옵니다. 예.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풍을 불어오게 하고 큰 비가 내리고 하는 것들은 자연이 만들어준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그 불가승원이죠. 그것도 가히 사람의 말로서 장마가 온다, 태풍이 온다, 가뭄다로서 사람의 말로 그런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경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조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춰질 때 그때 다시 또 강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